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레스습니다 2022년 9월 1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월철 어, 9월 거래이죠. 네, 9월의 첫 거래일, 뭐, 좀안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 부분이 다시 부각되는 흐름인 것 같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 어쨌든 뭐,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사실 뭐, 이런 흐름들이 뭐 간헐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락 추세 또 역배열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이 구간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한국 반도체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두드러지게 이제 꺾이고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이제 한국의 그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죠. 예. 반도체가 마이너스 예,로, 돌아섰다는 게, 꽤나 좀큰 어떤, 국내 좀 이슈였던 것같고요 음,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시장, 뭐, 수급하고, 이제 같이 체크해보고, 이슈적인 측면은, 이제, 바이오 쪽의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아, 9월달, 뭐, 에, 추석 연휴까지 껴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부정적인데, 하여튼, 오늘 좀, 에, 점검을 해보면서, 예,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2.2% 빠졌습니다. 2,415 포인트 거래대금 8조 원. 오늘 상승 종목 수가 78 종목, 하락 종목 수가 827 종목. 음, 뭐 거의 다 빠졌네요. 어, 코스닥 2.3% 빠졌고 788 포인트 6.5조 이제 거래대금. 상승 종목 수200 종목, 하락 종목 수1,200 종목. 뭐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오늘 수급이 완전히 야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은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뭐 선물 붙여 가지고 굉장히 많이 깨졌네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3,500억 순매도 기관이 8,300억 기관이 뭔데 이렇게 많이 팔았지? 어 일자별로 볼때 기관이 주구장창 팔고 있네요 지금. 아 이게 뭔 8월 달 들어서만 해도 기관들의 매도가 뭐 엄청나게 예, 이어지는 형태가 누적으로 안 보이는 3조 7천억 외국인, 외국인은 외국인 3조 2천억을 샀는데 기관이 3조 7천억을 순매도를 했네요 어, 기관이 팔게 많이 있나 봅니다 와 진짜 에... 개인이 1조 1천억을 이제 순매수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3,500억 순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이 1,300억 매도 기관 1,300억 매도 개인이 2,600억 순매수 그래서 최근에 기간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볼수 있고요. 음, 오늘 이제 오늘 그 장중에 미국 선물이 스싹 기준으로 1% 정도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압박을 좀 줬던 것 같고 어제도 이제 낮싹 다우, S&P 모두 1% 내외 정도의 어떤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닛케이 증시 1.5% 빠졌고. 홍콩 항생도1.6 빠졌고 대만이 1.9% 빠졌고 역시나 이제 반도체 이슈가 크다 보니까 대만이 좀 많이 빠졌죠. 뭐 역시나 한국도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무너지면 뭐 사실 증시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예, 상해 증시도 0.5% 빠졌고요. 음, 뭐 전체 이제 해외 지수 보면 이제 또 원달러니까 일단은 예, 위로 쳤네요, 완전히. 유로달러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육가는 다시 좀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었고, 예, 대만, 독일 증시도 오늘, 어제 좀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흐름이었고, 한국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진짜 뭐 하루 이틀 뭐 이거는 뭐 의미도 없는 흐름이네요, 보니까. 어제 이제 61선 지지했지만 오늘 이내 깨버렸고, 예, 뭐 추세적이지 않은 어떤 흐름들. 역시나 이제 코스닥도 61선 깨버리는 흐름 전개됐네요. 참 어렵네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20주선을 저항받았던 흐름, 저항받았던 흐름 코스피도 20주선을 저항받은 흐름, 연념없는 음, 흐름. 역시나 이제 지금 역별 상황에서 계속 이제 위로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하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저점이 이제 여러 번 이제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내 이렇게 되는데 저점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음 여기서 이제 이걸 깨버리면 또 다시 이제 저점 아래에서 형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선에서 여기서 받아주면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전개되죠. 이게 한세번 정도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전개되면 바닥을 거의 다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을 아직 알수 없는, 예, 그런 흐름이고. 근데 이제 결국 반도체는 선행성이기 때문에 이미 메모리 안 좋을 만한 이유를 여기서 다 반영을 했고, 반도체 가격이 본격 떨어지는 흐름이 전개되거나, 어, 좀더 피크아웃을 찍는 게 이제 그, 하반기 정도 될 거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이번 예, 뭐 이런 어떤 제 의견은 계속 밝혀왔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은 시장에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선행성을 가지다 보니까 그 동안 메모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리 빠졌고, 예, 미리 이제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가격이 막 2, 30%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그.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반도체 가격 떨어지니까, 아, 주식, 뭐, 반도체 안 좋다고, 쳐다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분석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은. 예. 네. 하지만 이제, 주식을 잘하는 스마트한 머니들은, 예. 네. 반도체 가격이 막 작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점에 대한 확인들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죠. 네. 사이클이 이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주식의 주가의 사이클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주가의 사이클은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의 어떤 속성인데 네, 결국은 음 여러분은 어 주식에 대한 판단을 예. 네, 뭔가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와 수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안 좋으니까 사면 안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막 좋은 상황에서는 계속 사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식으로 돈을 까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팔아야 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들을 예, 이제 어느 시점에선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엉터리 같이 분석하고 엉터리 같이 제시하는 사람들이 예, 지금 같은 시점에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반도체 안 좋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반도체 안 좋은 거랑 주식 투자의 시점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삼성전자든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관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닉스도 2.9% 빠지면서 역시나 이제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지수보다 약한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들이 되고 있다. LGN의 솔루션이 오늘도 양봉입니다. 정말 이쪽만, 결국은 시장보다 강한 쪽이 주도 업종이자 주도 주조. 예, 네, 결국은 그 LGN 솔이 오늘 뭐이 기사가 났네요. 예, 네, GM하고 미국 합작 공장에서 배터리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뭐 최근에 혼다하고도 합작사 설립하는 부분들이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을 네, 훨씬 더 높이는 이제 투심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플러스 흐름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된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다 빠졌으니까, 뭐 분석 의미가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에, SK텔레콤, 뭐 방어주 성격이겠죠, 뭐. 코쌍 넘어가서, 오스테인 플란트가 와, 엄청 세네. 성일 아이텍이, 예, 뭐, 최근에 급등주의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제, 에, 뭐 배터리 관련주들 뭐 최근에 강세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음. 나머지들은 뭐다 빠졌기 때문에 예. 최근에 5G 기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흐름이고 야 수급도 외국인들하고 굉장히 예, 매수하는 어떤 흐름으로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음. 5G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고 박셀바이오는 오늘 잠깐만요. 박셀바이어가 음,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와 이거 아, 이거는 결국 이제 누가 판 거죠? 박셀바이어는 지금 뭐 뭔가 좀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데일리에서 이제 단독으로낸 기사에서는 박셀바이어가 이제 발표한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반박하는 그런 어, 내용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이걸 직접적인 어떤, 뭐 검증을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에,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일단은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에, 지금, 미국의 임상시험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네, 트라이얼즈, 보통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는데, 여기서 이제 공개된 어떤 내용의 부분하고, 또 이제 박설버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임상적인 결과에 대한 주장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거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부분인데 예, 주가에는 이제 좋을 리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신뢰도 문제에서 100% 이렇게 또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어떤 논란이 있다는 거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박살바이오가 또 직접 작성한 논문에서 면역학적 반응률과 임상반응 사이에는 유의한 어떤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사실 조금 이제 불확실한 어떤 뭔가 좀 판단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근거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면역학적 반응을 77%, 임상적 이득률 66%. 사실 우리가 이제 ORR같이 객관적 반응률 같은 지표로 항암제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그런 지표로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조금 신뢰도 문제에 대한 부분을 100% 확신하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가다 밀려버리는 형태가 좀 발생된 것 같네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오후 들어서 이제 더또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다 빠졌기 때문에 뭐이 이슈 때문에 뭐 바이오주가 빠졌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전체로 다 빠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떤 종목들을 얘기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날 속에서도 뭐 외국인 기관들이 좀 선호하면서 순매수의 흐름을 보였던 이제 종목들을 보자면 아까 이제 시청상위 중에서 플러스였던 sk텔레콤이 110억 정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판 쪽에 탑기업이죠 픽 네. 기아 같은 경우도 순매수가 들어온 흐름이었고 시장보다 최근에 좀안 빠지죠 네. 그래서 현대 현대차 그룹주들은 그래도 최근에 좋은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성일 라이텍도 플러스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코스 넘어가서 대명 에너지가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상승했네요. 5,900억. 대명 에너지는 제가 또 커버를 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어, 유통 주식 수는 굉장히 작네요. 보니까. 음. 음,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에. 약간 좀 신선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끌어올리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 유일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이제 류일 로보틱스는 올라갔고, 네. KMW가 최근에 올라가는 게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HFR도 보시면 3.9%, 5G 종목이죠? 네. 이노 아이레스도 3.7% 상승으로, 어, 5G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좀 상승을 한 부분들은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솔리드, 요, 5G 종목이죠. 음. 그런 기업들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뭐, 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좀 흔들렸던 날인데요. 미래스에서 나온 리포팅, 이제 시장 정리 보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AI용 반도체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8월 달 한국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점, 음,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약세를 좀 야기 시켰다. 뭐 가장 뭐 중심에 흐르고 있는 건 미국 증시 경기 침체, 미국 전체 전 세계적인 이제 경기 침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뭐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오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야기시키고 투심을 좀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조금 시장에 대한 압박감을 주는 수급으로 좀 연결됐던 것 같고요. 종 이제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첫 번째 이슈 이제 SSM 생명과학 그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 한번 체크해 보죠. 오늘 이제 급락 주가 급락을 좀 했는데 음,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급성 췌장염, 예, 췌장염 쪽뭐 이제 약이 없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12 이상 이제 초기 임상을 완료했고 이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어, 줄기세포 치료제 SCMAGH 임상 12 이상. 이 홈페이지는 있에 내용입니다. SCM 생명과 학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회사 측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고. 어, 일단그 1차 유효성 지표. 예, 가장 이제 주 이제 주된 검증이죠. 그게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해야 임상을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1차 유효성 지표를, 어 이제, 내지 못했죠. 예,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상을 실패했다고 보면 돼요. 임상 설계상에 이제, 그, 성공은 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안정성은 이제 이렇게 이상 반응 없이 한 건도 없었다 하면서 좋은 어떤 결과를 냈는데 초기 임상이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좀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유효성 평가 결과 위약군 대비 시험군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중증도가 완화된 대상자가 시험군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했으며 28일차 CTs I에서의 변화량이 CTAS라는 게 전사나 단층 촬영 중증도 지수, 중증도 지수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거 이제 변화량이 시험군 내에서 투약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유효성 지표, 주된 거기서는 통계성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또 이제 뭐 중증도 이, 이 변화량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킨 걸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면서 조금, 뭐랄까, 유효성이 있는 걸로 좀 밝혀졌다. 이렇게 좀 회사 측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설계 부분에서의 어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뭐, 여기서 통계적 유효성이 안 나왔다고 2B상, 3상 못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임상학적으로는 이제 추, 추, 적인 어떤 임상을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은 이비상, 예, 이상에 대한 IND 신청서, 임상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겠다 얘기하는 것 같고 기사마다 좀 내용이 다르네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좀 빠진 것들이 있네요. 어쨌든 그 회사는 이번 1 2 a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질병의 중증도를 낮출, 알수 있는 지수가 낮아지는 등 의약품의 효능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시험 대상자로부터 약물 관련 중대한 이상 반응도 관찰되지 않아 안정성도 확인했다 특히 국내 최초 급성 췌장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정성과 치료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유효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을 열려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가치는 거의 소멸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예,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연구하시는 예. 분들의 임상학적인, 예, R&D적인 어떤 측면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반영되고 이제 가치나 저,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이거는 좀 다른 이제 뭐랄까 다른 영역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전략으로 음,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임상학적으로는 뭐 저는 뭐 정확히 예, 알 수는 없고 어쨌든 가능성은 뭐 열려있는 걸로 회사 측은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치는 예, 상당히 다운됐고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오늘 주가 하락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어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했든.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좋지 않은 내용이 좀 나온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것 같고, 급성 췌장염은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약 30%까지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다. 아, 아직 근원적 치료제가 없어 의료적 미충족 수요가 높다 scm 생명과학은 앞서 2020년 급성 최장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단계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이번 임상 2a상에 이어서 2b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조건부 품목허락을 받아서 조기 사업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2b상도 ind 신청할 계획이다 밝히고 있고요 뭐 SSM 생명과학이 뭐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악재는 단기간에 이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후 이제 더 중요한 파이프라인들, 이런 것들의 주력 세개의 파이프라인 모두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라는 측면들. 특히나 이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내년 5월달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음, 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하고요. 방금 보신 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나온 기사고, 이건 이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데 음, 치료제 임상 실패, 유효성 입증 못돼, 그렇죠? 이게 딱 맞는 내용이죠. 회사 측은 참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임상은, 일단은, 뭐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그런 결과물을 냈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봇회사 또 이제 상장을 또 하게 될것 같네요. 협동로봇 쪽에서, 뉴로메카. 예전에 제가 이 비상장 뉴로메카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적 있는데, 리포팅도 나와가지고,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10월달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시가총액이 1850억 원을 제시했고, 작진 않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또 로봇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섹터 자체, 테마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규모를 갖춘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어 이것도 이제 공모 청약 상당히 에, 크게 될것 같네요. 경쟁률도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죠. 협동 로봇. 요즘 이런 것들 많이 보이시죠? 에, 카페나 이제 식음료 그런 어떤 음, 기업들 가면 이런 뭐 어떤 로봇 팔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많이 있는데요. 10월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에, 해서 총 공모 주식수 는 150만 주, 공모 예정 금액은 210억에서 250억, 기업 가치는 2,638억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어, 할인을 이제 받아서 시가총액은 1,500에서 1,800 정도 될 걸로 예상되네요. 뉴르메카는 2013년 설립된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다. 30년 경력의 포항공대 기계공학 박사 박종훈 대표이사가 이끄는 뉴르메카는 로봇 제어 기술과 안전 기술, 교시 기술에서 앞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협동 로봇 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델타 로봇을 개발해 종합 로봇 제조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하드웨어도 이제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음. 뉴르메카는 협동 로봇 제조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국내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자동화 플랫폼과 머신 투 머신 서비스를 개발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이 기업도 10월달이니까 이제 모자않네요 어쨌든 뭐 지금 보면 뭐 9월 30일 뭐 테슬라 AI 데이 때 로봇 공개하는 부분들 뭐 지금 이제 삼성도 이제 뭐 출시할 시점이 좀 임박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런 시점에 맞물려서 또 새로운 어떤 종목이 또 들어온다는 거음 이쪽에 대한 분위기를 많이 또, 붐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굉장히 큰 학회죠. 예, 유럽 이제 종양학회. 에스모 학회가 이제 9월 9일부터 이제 13일까지 우리 그 추석 연휴 기간이네요. 그래서 요 참가는 기업들의 모멘텀이 작진 않은데, 이제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가 냉랭하고 이제 좀 좋진 않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될지 여부는 조금 불확실하긴 하네요 워낙 이제 지금은 개별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에 뭐 hlb 라든지 레고 캠바이오 같은 기업의 큰 모멘텀을 가진 어떤 임상 발표는 그래도 주가에 좀 반영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셀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항암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또 이제 발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K바이오 기업들의또 모멘텀이 불수 예, 있는 그런 어떤 일정이 예, 9월 초에 또 잡혀 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 에 s m o 는요그 옛날에 그 HLB가 리보세라의그 베스트 오브 이제 뭐 논문으로 또 선정되는 그런 어떤 음 부분도 있었죠. 예, 미국 임상 종양학회 ASCO 그리고 미국 아마케 AACR과 함께 세계 3대 아마케로 이제 꼽히는 최신 항암 기술 교류의 장입니다. 전 세계 종양학 전문가들이 항암 약물을 사용한 임상 결과를 공유하고 최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고요. 국내에서 이제 거기 참가해서 이제 또 결과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네오이문텍, 셀티론, HLB, 또 ABL 바이오, 에비온, NK맥스 재능신 등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관련 기업들이 뭐 유망한 기업들이 대거 이제 참가해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그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관심사가 간암과 유방암 분야에 쏠려 있는데 간암 분야에서는 머크와 에자이가 항암제 병용요법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좀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이 부분도 상당히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요 예, 항서제약과 HLB에 또 이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병영 임상 간암 쪽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의 칼렐리 중합과또 HLB에 리보세라네입에 병영투하 쪽으로 통계적 유성을 입증했다고 하니까요 구체적인 어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hlb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결과 발표를 내는 기업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발표를 하는 기업은 레고 캔바이어죠 네.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 대상 이제 임상 1레 이상 이 응. 이제 개념 입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 파이프라인에 중요한 어떤 그 가치 네. 변동을 줄수 있는 그런 발표죠 어쨌든 아스코에서 이제 에너 투 이게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냈던 그 이제 분야와 같기 때문에 주목도를 좀 가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에이빌바이오는 이제 백혈병 쪽에서 이제 동물 실험 전임상이기 때문에 뭔가 좀 중요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어, 기대가치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네오이면텍은 고용암 쪽에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고요. NKMX는 또 육종암 말기 환자 대상으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셀트로는 베그젤마, 에 베그젤마의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국내 기업들 중요한 발표들이 이스 s 학회에 있기 때문에 음, 시장만 조금 안정화되면 사실 9월 초 이제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이제 좀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들. 추,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짱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지어보는데요. 참, 어, 어려운 구간이고, 뭐,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어, 뭐랄까, 뭐, 너무 경거망동 하지 않고, 또 감정적인 어떤, 음,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어, 좀 악수를 두지 않는 게 제가 볼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구간이 바닥을 또 만들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후에 보면 이제 아 거기가 바닥이었구나, 바닥을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후에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볼 때는 아 거기가 이렇게 이중 바닥, 삼중 바닥하면서 바닥이었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식을 들고 있고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닥인지 모른 채 이제 막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터널의 어떤 출구가 어디쯤에 있을지 모른 채 그냥 어둠을 걷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면서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악수를 두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예, 보다 더 종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매크로에 계속 휩쓸리는 거죠. 예, 우리가 파 넘실거리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같이 이렇게 또 동향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에,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도 현명한 판단 위에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님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